속보입니다.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7분 2초에 중국 칭하이 버로현 마도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12월 10일에도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거 동일본대 지진 발생 약 1년 전인 2010년 4월 14일에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위수 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1,7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는 250여 명 그리고 1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규모 6.3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전주 등이 구겨지듯 무너졌으며 산사태와 도로, 유실, 통신 부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가옥 대부분이 붕괴되고 일부 학교 건물도 무너져 인명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5월 22일 새벽 3시 4분에도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남서쪽 먼 곳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제는 칭하이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국 산샤댐에 대하여 중국 국무원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캐니탕 국장은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의 댐중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결함이 있거나 잠재적 결함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샤댐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중국 전역에 있는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여기엔 산샤댐도 포함되기에 최근 스촨성과 칭하이성의 군발 지진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저 수량 393톤의 산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와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산샤댐과 지진, 산사태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2017년 6월 산샤댐에서 멀지 않은 스촨성에서 산사태로 인해 120여 명이 사망했고, 두달 뒤인 8월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6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후베이성 장강 상류의 수력 발전, 홍수 조절, 수온 등을 위해 만들어진 초대형 콘크리트 중력식 다목적 댐입니다. 댐의 발전 시설 용량은 무려 2,250만 킬로와트로 소형강 댐의 발전 시설 용량 20만 킬로와트의 100배가 넘습니다. 이 댐은 1994년 공사를 시작해 2003년 완공됐으며 약 38조 원이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댐의 길이는 2,335m, 단마루의 폭은 40m, 바닥의 폭은 115m입니다. 댐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인 여수로, 즉댐 수위가 일정량 이상일 때 여분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수로의 방류량은 초당 최대 10만 2,000세제곱미터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홍수로 인한 붕괴보다는 지진에 의한 붕괴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지진 등으로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요동치는 경우 그 충격파가 산샤댐으로 들이닥쳐 넘치면 댐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겨울에 산샤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여름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